그리고 이제 다음 강좌 다프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프심 저번 강좌에서 이제 다프심 계정을 요청을 이제 받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가정하고요. 이제 다프심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 이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항공사 운영진 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 일반 회원분들은 이 메뉴에 안 들어가실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회원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바네스 에어라인즈라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아래 제가 저도 항공사 운영진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아까 우리 그 저번 강좌에서 봤던 대로 계정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첨부 파일에 이렇게 다 이게 각 항공사 스태프분들이 파일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냥 다프잉스 이제 파일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줍니다. 자, 여기 다운 됐죠? 이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요. 다프잉스 다프심에서 주어지는 파일 프로그램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나와있는데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중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뭐 자기 엑스플레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뭐 이게 뭐 여기 보시면 뭐 파일 설명 된거 다프잉스 인스톨러라고 있네.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이런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P3D랑 V4랑 이제 엑스플레인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엑스플레인 이렇게 두개 되어있죠. 먼저 엑스플레인 먼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엑스플레인을 이제 무슨 굳이 게임 안 시켜 실행 안 시켜도 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기 엑스플레인이다 딱 눌러주시고 Flash Installation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 파일을 정하라고 나와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자신의 스팀 앱스에 있는 그요 Explain 요 Explain.exe 파일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파일을 정해주시고 업데이트 익시스팅 뭐 라고 하시는데 또 이게 또 파일이 또 그러 나오면 그래서 스팀 똑같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 자동 업데이트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P3D V4 저 갖고 있으니까 P3D V4 예를 들면요. 자, 여기 Flash Installer 똑같습니다. 그냥 눌러주시고 Flash Installer 얘 눌러주시면 P3D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업데이트 버전은 똑같이 업데이트 익시스팅을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아마 다른 풀신 종류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 뭐 FX 스팀 에디션 같은 경우도 이게 플래시 저는 이제 플래시 FX가 아직 안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뭐잘 이제 만약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설치한 뭐 위처럼 설치 다 되었다고 뜨게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풀신 큐어 이제 FS를 실행시켜서 시프트 탭 이렇게 시프트 탭을 눌러 나오거든요. 시프트 탭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시키면 됩니다.